한 원시림의 숲 한가운데 마치 운석이라도 떨어져 생긴 듯한 절벽. 대체 어디서 이런 물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그나마도 지금은 물이 적은 편이라 하니 강수량이 더 많을 땐 어떨까 싶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니 멋지다, 아름답다는 감탄에 이어 조금은 숙연한 느낌마저 따라오는데요. 유럽인들의 관심이 그 이 자연, 이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연을 통해서 이제 문명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폭포를 보니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시장철. 떠있는 해와 떨어지는 폭포와 들리는 새소리와 절대 떠나기 힘들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어쩌면 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이 폭포를 보니까 나네요. 사실 돌이켜보면 모리셔스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세계사 속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인간의 탐욕은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아픔도 씻어낼 듯한 맑은 물줄기는 오늘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에서부터 몇 분만 걸어가면 아주 독특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샤마렐 무지개 언덕.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곳으로 울퉁불퉁 솟아오른 구릉이 여러 가지 색의 흙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인공의 힘이라곤 전혀 개입되지 않은 자연의 작품입니다. 보면 볼수록 참으로 오묘한 빛깔이죠. So what you're going to see here is something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temperature of the minerals. We have seven colors, right? The temperature was so high and then it has made different colors of soil, right? And then finally, it has converted by itself as a magnetic soil. So if you try to mix it after a few seconds, 3 or 4 seconds, it will separate by itself in 4 or in 5 colors. What you see here, you can see the same thing in America, in Colorado, because Colorado is also a volcanic island. 모리셔스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입니다. 폭발 후에 잔해들이 산과 협곡을 비롯한 특이한 지형들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샤마렐 언덕인데요. 화산 활동 후 침식 현상으로 인해 흙이 씻겨 나가면서 고대 화산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열대 원시림 속 솟아난 언덕의 모습은 더욱 장관입니다. 특히 햇볕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언덕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인근의 폭포와 함께 여행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무지개 언덕 하나로 작디 작은 샤마렐 마을은 모리셔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작은 이 섬 안에 어쩌면 이다지도 다양한 얼굴들이 있을까요?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 포트루이스 시장으로 향해봅니다. 포트루이스는 오래전부터 사탕수수 재배를 통한 무역이 발달해 유흥과 시장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중앙시장인데요. 채소와 과일, 생선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비롯해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찬찬히 둘러보노라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띕니다. Why the banana here in this island is so small? Small, 251 piece. Oh, yeah. 10 piece, 25 piece. Very small. Big. Okay. Big. Big banana. Okay. Big banana. This. 크기별, 종류별로 제각각인 이 바나나들은 하나같이 다 이곳에서 나는 특산품입니다. Is this from this island? Yes, Mauritius. Really? No vegetable. It's not imported? No, only apple, orange, South Africa. Ah, really? South Africa. All food here, Mauritius. It's from Mauritius. All day. Voilà. Allez, bismillah. Thank you. Bismillah. Ah, thank you. Thank you. Oh. Bon. Very tasty. Yes. Is this gift or present? Gift for you. Thank you. For Allah. Bismillah. Okay, thank you. For the God. Allah. For the God. Allah. Are you Muslim? Allah. Yes, Muslim. Can I ask you how many people from the Muslim background countries are living here? Many. Oh, Hindu, really? Hindu, Buddhist, Christian, Muslim, very small. Okay, very small. So, is a Muslim minority here? Oh, this is good. Yeah. Good for Muslim. Yes. Bye. 낯선 이방인에 대한 넉넉한 인심과 친절한 답변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곳에서 무언가를 이어 나르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생김새만으론 호박을 닮았습니다. 와, it's heavy. 와, very big. Looks like watermelon. This is pumpkin. Oh, it's big. So big pumpkin. So on. Mm. 잘라놓은 모습을 보니 진짜 호박이 맞네요. 오케이. 와. 예, 제 얼굴 한 세 배는 되는 호박입니다. 반쪽짜리인데도 굉장히 크죠? 모리셔스 산 호박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대형 호박이라는데요. 오늘 이 집에 배달된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호박입니다. 25kg. Yeah, it's very big. And how much? 킬로그램당 8루피니, 우리 돈 8,000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호박 옆으로 또 특이한 작물이 눈에 띕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Excuse me, what is this? Squash. Squash.